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붉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익어가고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정말 탐스럽습니다. 이렇게 열매도 보기 좋고 꽃이 하얗게 필때 꽃도 예뻐서 요즘에 가로수 같은데 관상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약재로 사용을 하는 바로 마가목 열매입니다. 동의보감 기록에는 중풍어혈을 나타내고 늙은이 몸이 쇠약한 것을 보호하고 성 기능을 높이고 허리나 다리에 힘이 나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, 이 마가목은 부드러운 어린수는 나물로 해서 먹고, 이 열매와 줄기 껍질은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열매는 찬 성질이고, 줄기 껍질은 따뜻한 성질인 이 마가목은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거 10g을 달여서 차로 복용하고, 또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당금수를 담을 때는 이 마가목 열매 100g당 당금죽 1 내지 1.5리터 정도의 비율로 30도 당금술에 담아서 밀봉해서 100일 이상 숙성시킨 후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자양건강제 약술입니다. 이 마가목은 리코펜 성분과 비타민C, 칼로틴,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 기관지염이나 정력, 기력, 허약 체질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, 관절이나 당뇨, 고혈압도, 위장 기능, 피로 회복,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만 병을 다스리는 약초로 칭합니다. 마가목 열매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